시골 새끼들 친구들이 한 시간 넘게 하고 난 30만 원 하고 야 아무리 얘기가 세상이 다 됐다고 친구는 실컷 하고 이 시골 새끼들이 나를 이문이래. 내가 볼 때 나올 때 내가 딱 벌써 옛날 얘기 어머니 아버님들이 쇼를 준비하는데 내가 색깥을 쓰면서 딱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거 딱 하면서 등장해야 되는데 사람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왔네. 아이고 아니 어쩔 수 있어? 예? 그러죠? 아 그런 거야? 하여튼간에 나왔으니까 뭐 노래 딱 두고 가면 시간 가겠네. 근데 저것들이 또 나를 생각한다는 또 그런 것도 있네. 예, 나는 생각이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자 선생님 나왔으나 그래도 그냥 들어가면 싸가지가 없지. 멀리서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시죠. 어디서 왔다요? 수원? 수원 어디서 살아? 종자도? 왜, 나 옆에 나도 종자도 살아. 그래요, 진짜? 진짜? 네. 얼청 오셨지? 어디서 오셨지? 어디? 아, 여기 강주. 우리 고향에서 왔네. 아, 진짜 서울에서 오셨어? 네, 영화동이요. 영화동이요? 아, 나 영화동 나도 이사 갔어. 아, 맞아. 아, 그죠. 어서 오시고, 뭐, 들락날락하네, 그냥. 자, 노래 하나 한번 합시다. 예. 노래 하나 한번 하자. 맞아, 났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사실상, 저는 대신 좀 쉬어는 않고, 우리 분발인데 여러 명 올라왔는데, 오늘 본래 출연자가 두 팀 있었어요. 항상 유단찬 씨가 항상 못 와서 미안하기 때문에, 온다 해놓고 못 왔는데, 오늘 또, 사실 정동진 행사 끝나고 오기로 했는데, 아마 내일 올 거예요. 내일 오니까 여러분들 내일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어쩔 수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가끔은 딱 바구깨에 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굴리고 살아야지, 뭐, 그거하고 따뜻하게. 안 그려? 예. 자, 마이크 보름 좀 뒤로. 지금부터 그러면, 야, 교수님 노래, 노래 하나 합시다. 나도 노래 하나 딱 하고 나서, 나 다시 들어가갖고, 나 그거 갖고 나와야 되겠다. 저기, 요즘, 고피란 노래가 나왔대. 어, 내가 그거, 우리 저 시즌스 품바가 좀 부르기 때문에, 어디 내가 테레비를 보는데 그거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노래 한번 불러. 고피. 남자에서. 남자만 들어볼까? 남자에서 한쪽 밖에 내려봐. 자, 고피 한번 들어가자. 자유 경리!
소금장수 똥꾸녀은 그 나도 몰라요. 여러분 봐라. 내가 뭐다 할라야 돼. 그래서 그러면 노래 하나 하고 나서 그저 빈소로 왔다가 빈소로 가는 거 있지. 그 음악을 딱 잡고 여는 동안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알겠지? 잘할 수 있지?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분위기 좀 띄워놓고 사실상 그냥 가라니까 너무 싸가지 없는데 멀리서 오신 것들도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그거 끝나고 각색 타령도 여러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무슨 노래냐? 요즘 신곡 중에서 제가 이번에 신곡 중에 뭔 노래냐? 내가 잊어버렸네. 신곡이요? 응. 아, 몰라. 참 농담이. 자, 제가 무슨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참 노래 잘하는 분 이해가 안 나요. 저는 사실 노래를 모두 참하고 타령을 좀 하는데 노래를 누가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내가 보게 드릴게. 예? 뭐? 추억의 소야구. 그래, 그거 하자. 추억의 소야구. 그래, 옛날 노래 한번 싹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옷 좀 갈아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큐 가자 출발! 디스코!
나를 믿니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하신 일들 잘 되시고 만순광을 여기 있는 소생이 비나 그래서 옛날 그 시대 그때 그 시절 가요 무대에서 노래했던 노래 한 곡 불러드려야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백마강 아시죠? 아시죠? 백마강 이거를 티스쿨에서 한번 선생님이 한번 착 올려드릴 때가 되니까 아버지랑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여러분들 올 2017년에는 항상 집안이 화목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여기 있는 소생이 하나님 전, 신령님 전, 부처님 전, 알라신 전, 남녀 오락의 전으로 비나이다. 요즘 시골로도 종교도 많아니 신성인기들 네? 박근혜도 또 새로운 종교도 생기대. 자, 주옥의 사약 한번 들어가 주라 간자
굉장히 쉬울 줄 알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장구만 여기서 여러분들 구강하신 분도 아마 계실려 모르지만 장구 치면서 여러분들 사람들 장구만 치더라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장구 치면서 노래하기가 여러분들 쉬울 거예요. 우리 아들이 품바닥과 장구 치면서 노래하지만 장구 치면서 노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올 때마다 어떤 분들이 그래도 이놈 새끼야 네 장구처럼 모습이 제일 좋더라. 그거 한번 들고 하면 세상에 집에 가도 마누라가 바가지 긁어도 그냥 싹 잊어버리더라. 그거 한번 해달라고 할려.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분 오셨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장구차 그분 또 오셔서 또 싸웠어요. 예? 우리 내가 그지만요 엊그저께 제가 항상 이만 저희 친구 하나가 진짜요. 저희 친구 하나가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픈 거라고 아주 내가 수원이거든요. 아주도 병에 입원했대. 야 그래도 또 어쩔 수 있냐 가봐야 되잖아요. 가라 그랬더만 아니야 내일이라도 돼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딱 봤더만 응급실에 실려간 거야. 이런 새끼가 세상에 그날 재밌는 연속극을 했나봐. 테레비 앞에 딱 있는데 세상에 이 친구가 그 연속극 하이라이트 딱 클라이막스에 딱 그 앞에 지나갔나봐. 테레비를 막았다고 리모컨을 던졌는데 세상에 몰라 마누라가 그 집에 던져서 실수로 던졌는데 눈구멍 맞아버려. 진짜 누나를 빠져버려. 실명대 그래 병원에 입원해갔대. 남자들은 참 보면 나도 아쉬워. 나도 남자지만 요즘 여자들 독합니다. 진짜 독한. 여러분 남자들 있잖아요. 이제 사랑받으려면 집에서 밥 한 끼도 먹지 마. 집에
집에서 밥을 하나도 안 먹어요. 요즘 여자들이 떠드는 말이 있어. 집구석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어야지 사랑하는 영식이 돼. 영식 영숙이자도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영식, 영체로. 그럼 집을 집에서 밥을 한 끼 먹은 남자는 무슨 남자냐? 어? 일식이. 두 끼 먹으면 두식이. 세 끼 먹으면 삼세끼. 삼세끼라래. 네. 거기에다가 세 끼 먹고 간식 먹은 남자를 뭐라 하잖아요? 쫑간나 새끼.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마누라가 먹어버렸다. 개놈의 새끼. 나도 개인적으로 항상 이만 우리 마누라 빨리 나 이혼 좀 해볼라요. 집 사줘서 우리 마누라 쫓아왔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마누라 처음에 있잖아. 야, 저, 야, 큰 수고 왔다. 큰 수고. 디스크. 야, 맞아. 큰. 옛날에 있잖아요. 저 이제 신혼 때 처음 결혼했잖아. 결혼하면 어쩐다래? 자기야, 우리 잡까? 그래. 뭐, 찾자. 나 사오 올게. 그래갖고, 옛날에 사오 오면요. 여기 있네. 이 큰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잖아. 뭐, 자기야, 나 사오 이런데, 요즘은 안 해요. 이건 없어버려. 쬐그만 수건으로 딱 갖고 다니면서. 야, 이런 수건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여보야, 오늘 뭐 하냐? 여기서 뭐 하냐?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남자들 뭐라고 안 돼. 남자 바람 핀다고 뭐라고 안 돼. 남자들이 왜 바람이 피냐? 퇴근하고 오면 시끄러워. 이 불을 뿡 나온 이런 옷 입고 있거나 세상에 방이라 푸고 있거나 어떤 남자가 바람 안 피거니. 여자들 진짜 여자들 남자들 바람 핀다고 뭐라고 안 돼. 남자들이 있잖아요. 바람을 피는 이유가 있어. 밤에 어벌리 꺼벌리 할 때도 이제는 하지가 떨어졌잖아. 음색으로 죽여져 버려야 돼. 예? 그래서 어머 자기 이렇게 해야 좋지. 세상에 어떤 여자는 남자는 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밑에서 배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시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만 해서 재미가 없어. 노래를 부르면서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항상 이 노래만 나훈아 씨 노래를 메들리 네 곡을 준비했습니다. 시골인데 박수가 안 나오네. 자, 끝날 시간 다 됐어. 나 가고 싶은데 그래도 다섯 시 되면 끝나야 돼.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박수가 너무 들려. 다시 박수. 나 질문 드린다. 내가 말 안 해도 박수 안 치고 가서 적극질 다 한번 뜯어놓을 거야. 자! 나훈아의 무슨 노래를 하냐? 나훈아의 노래를 내고 갑니다. 물레방울 도는데. 이 씨발 또 안 나오네. 그 다음에 고향역. 그 다음에 고장난 내 고추. 그 다음에 청춘을 노래하고. 그런데 옛날 고장난 내 고추 그거 알아요? 고장난 벽시계? 응, 벽시계. 고장난 벽시계였는데 본래 이 노래도 있잖아요. 안 떴어요. 몰랐어. 시민들이 하나도 몰랐는데 이거 거의 각설이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훈아는 이 노래 만들어 놓고 나훈아는 거의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각설이들이 거의 히트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 네 곡을 같이 한번 딱 하는데 먼저 제가 한 곡은 힘드니까 물레방아 도는 노래 그냥 노래만 하고 두 번째는 고향역 창고 치고 세 번째 고장나면서 노래 부르고 완전 청춘을 돌려다가 창고 치면서 딱 끝내도록 해. 한 곡은 노래하고 한 곡은 창고 치고 노래하고 힘드니까 한번 신나게 한번 놉시다. 알겠죠? 알겠죠? 인생일자 축목이라 인간은 언제 갈지를 몰라. 예, 이런 데서 즐겁게 보내고 여러분들 혹시나 내 몸에 나쁜 병이 있거나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연 보고 그 모든 병이 싹 나으시고 여러분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뭐 이들은 제 창고 소리 듣고 그 우환이 모든 것 싹 나는 것을 여기 있는 소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저 신령님 저 부처님 저 빌면서 음악과 함께 출발 가자.
시원하시죠? 시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시원하지만 전 아예 족뱅이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아유, 뭘, 요, 아, 뭘, 아, 뭘, 영화도 사, 뭘, 아이고, 뭘, 뭘 이러고 싶어, 미. 이따 가다가 또 남편이 지지 싸운 거 아니야? 10을 내편에 가서 10을 빼. 신랑이 줬어요, 신랑이. 신랑이 줬어. 야, 신랑이 괜찮네, 그래도. 야, 아유. 예? 떠들고 지랄이 이거 좀 떠들고 낫게들어 떠들고 지랄이야. 자, 그럼 소승이 그래도 오늘 왔기 때문에 풍바가 풍바다운 쇼를 한번 해야 돼. 맞아 맞아. 맞아요. 박수가 안 나오네. 풍바는 바로 애양과 상을 달아야지 바로 풍바인 거다. 그래서 이 각설이가 여기 있는 소생이 왜 각설이 되냐고 한 번만 물어봐 줘봐. 왜요? 두 사람이 다 알아. 왜 각설이 됐어요? 왜? 더 크게. 왜 각설이 됐어요? 제가 왜 각설이 됐어요? 진짜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제가 각설이 됐다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40년 전에 헤어졌어요. 엄마를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각설이 됐어. 옛날에 첫 번에 전단지 날아봤더만 지금 보니까 그것이 바로 병이었네. 무슨 병이었냐? 치매란 병이었어. 옛날에 40년에 병, 치매란 누가 병명도 몰랐어. 요즘이야 현대가 좋아서 치매라는 걸 알았고 그랬죠. 맞아 맞아. 요때 옛날에 그거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가서 그냥 물에 빠져 죽어본 줄 알고 그런데 그거 아니었어. 저희 어머니 잠시 밑에 마실장 갔다 온다 보지 아직까지 안 돌아와서 이렇게 각설이 됐다. 그래서 이 각설이 하다가 뭔가 이장 저장 다니다 보면 혹시 아들하고 달려올 것 같아서 이렇게 각설이 됐다. 아무쪼록 2016년이 지나갔습니다. 2017년에는 저희 어머니와 저하고 꼭 상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어머니와 헤어지신 분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오늘 제 공연을 보고 혹시 돌아가신 분들은 마음적으로라도 좋은 곳에서 좋은 곳 좋은 곳 할 말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만약에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오늘 제 공연을 보시고 꼭 좀 안부전화 한통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불효자룹입니다. 그 공연 한번 딱 들어가게 제가 몸 좀 불격 쳤나? 쳐버렸어? 잘 됐다. 나 장구 한번 칠라 했더만 됐다. 그러면 저도 불효자룹입니다. 그 연결 다 들었는데 제 불효자 운율을 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머님이 사실 안 계시니까 너무 어머님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양어머니를 하나 얻었습니다. 엄마라 해서 제가 어머니처럼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올해 나이가 90입니다. 제주도 사람입니다. 제주도. 올해 90인데 제가 아 이제 올해 91 됐구나. 90이었어. 86년대. 아니 아니요. 2016년대 90 9월 1일날 생신 내가 그래도 20년 동안 저를 안 낳은 부모님이어도 제가 부모님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 90 생일에는 어머님 해외여행 안으로 국내 여행을 다 시켜보려고 제가 마음 먹었는데 9월 1일날 해프리 10월까지 최고 바쁜 행사철이었네. 그리고 대구에 행사가 있어갖고 못 내려갔어. 못 내려갔더만 마음이 언짢아져라. 그래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그랬거든. 여보 내가 비행기표 왔다 갔다 하고 해주고 100만원 엄마 용돈 드리라고 제가 100만원을 드렸습니다. 10월 동안 박수만 나오네. 마음을 쓰자 100만원 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양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5일 있다. 아버마 고맙다. 뭘 바쁜데 돈도 못 번데 뭘 이런 거 주냐. 며느리가 그저께 내 생일날 오더만 30만원 주고 하더라. 이 시발년이 70만원 이렇게 먹었다. 이 잡념들이 흘남년이었어. 아, 내려서 우리 마누라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웃기려고 하는 소리에 박수 한번. 자, 지금부터 불러주러옵니다. 불러보죠. 제가 한번 쫙 들어가고 여러분들 예, 불러주러옵니다. 한번 싹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좋은 여러분들 공연 모습으로 처럼 그러나 또 이런데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돼. 안 그래요? 그리고 나는 정말 요즘 진짜 우리 이제 요즘 사당 체제를 나가죠. 정권도 이해 있잖아요. 제발
우리는 이 조그만 땅도 미국으로 따지면 우리 하나에 두 배밖에 안 돼. 우리나라가 맞아 안 맞아? 미국으로 따지면 진짜 지랄만한 땅에서 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를 따지고 있냐고 나 참 희한해 죽겠어. 제발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옛날 묵은 때를 싹 없애버려야 돼. 무슨 얘기냐고. 항상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하는 게 돼. 내가 엊그저께 내가 사우나를 갔잖아. 또 사우나? 야 사우나 가니까 웃겨 죽겠대. 내가 사우나에 그 뜨거운 물 있죠. 엄마도 그 뜨거운 열탕. 열탕. 다 이렇게 내가 딱 나는 옆에가 뜨거운 열탕. 그럼 온탕. 나는 온탕에 딱 있었어. 아, 저 사람이 하는 행위만 봐도 전라도구나 충청도구나 경상도가 딱 알아. 딱 들어 사우나 딱 들어오더만 별로 뜨거운 열탕 들어가면 먼저 뜨거운 거 아니라 발가락을 벌써 이런 딱 해봤더니 한 번씩 슥슥 여봐. 그러면 벌써 경기도 서울 사람들은 딱 여보더만 딱 아이고 뜨거워라 이러거든. 그런데 충청도 사람인가 보다. 충청도 사람은 딱 뜨거운 열탕 그래서 하자리로 돌아오고만 사무실 앞에서 음이 자빠지건데 이래. 경상도 사람은 성기를 얼마나 쳐내고 집어 팍! 아이 그런데 전라도 사람 어쩌냐. 전라도는 거의 욕이야. 제당 사람들 발에 푹 껴빼도 전라도 말을 몰라 있게. 전라도 뭐라 있게 욕이 좀 들어가는데 아무 대답이 없네. 전라도 사람이 발을 푹 뛰어빼는 전라도 말로 응이 씨발과 껍데기 홀라베게지게 이러는 전라도 사람들인데 하여튼 어디가 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자 지금부터 스타트 소리 그만하고 지금부터 불호자입니다. 이거 한번 연극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지금부터 진짜 2017년에는 저희 어머니하고 꼭 상고할수록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혹시 어머니하고 어머님이 막 달려올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 저희 어머니 물리면서 하라 하고 나한테 달려올 것 같으니까 우리 어머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네. 앉아. 아니 박수지 말고 어머니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시작! 어머니! 그래갖고 나오겠다. 크게 예전에 어머니! 이렇게 하지. 다시 시작! 좀 시간 나다 했는데 개나지 걱정을 들으라는데 야 누구들이 안 붙어? 뭐 이 새끼야? 근데 딱 붙어가고 둘이 시작 다 됐어? 다시 됐어? 아이고 내가 들어봤다 웃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오면 이거 다 꺼지냐? 아니 다 꺼봐 한번 너 왜 그걸 연결하냐고 내가? 그건 뭔데? 그걸 왜 집었다? 저 그냥 우리 막 왜 잡았다 이거 아 진짜 볼래가 까불었네 이걸 왜 하고 나 됐어 감시 다시 한번 어머니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어머니 한번 해봅시다 다시 시작 그게 어머니 어머니 오늘따라 수조 만에 번째 힘을 주 이걸 감정이 지나다 감정이 안 지나 올려 I'm not afraid to die.
아들아 다만 되었더라. 남의 것 다들이 받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 어머님이 신당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오늘같이 햇빛이 꼭 쏟아진 여름날에 시래기 따위를 찢으면서 현기전변을 채웠고 눈보라 볼폴 내리며 올라가 청아리 고등을 담아서 현기전변을 채웠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제 이 막내 아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 흰쌀밥에 대아집과 버리신 분이 도대체 어머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이오? 어머니! 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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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기름부에서 3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도 오셨습니다. 고맙고요. 아무튼 또 내일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오늘 1부 공연, 오늘은 1분만 합니다. 오늘은 1분만 제가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더 새로운 품바들이 내일 투투 오니까 내일은 총 6명이서 공연합니다. 오늘 공연했던 팀 다 나와요. 어디 갔어? 똑사로 갔어. 이 시간에 정말 똑사로 갔거든요. 지금도 네, 그리고 오늘 이 박사가 내일 아주 우정 특별치를 했는데 오늘은 이번 주는 또 이 박사가 오늘 최고 바쁜 날이라네. 그래서 내일 이 박사와 같이 오게 들어왔습니다. 내일 추천 가수는 이 박사, 나머지 6팀은